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더운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 낮 최고 기온 34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뜨거운 햇빛과 달아오른 아스팔트 열기로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는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습한 것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비 그치고 나니까 더 심해진 것 같아. 이제 덥고 불쾌한 날씨가 열사병이나 또 수분 부족해서 탈진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잠시 주춤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더위 사냥에 나선 전국 해수욕장은 순차적으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 속에 수도권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있다가 바닷가라도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나오니까 사람들도 엄청 많고 훨씬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한 것 같아요.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된 뒤 다시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